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주알 고주알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월가를 핫하게 달고 온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어제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체크해봤고요. 오늘은 한 주간의 베스트 워스트 각각 세 종목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베스트 종목으로는 페이팔 그리고 몬스터 베버리지, 달러 제너럴 꼽혔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울타 뷰티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지막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워스트 종목부터 볼 텐데요. 네. 먼저 울타 뷰티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울타 뷰티는 뷰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워스트일까요? 사실은 유통망이 좀 줄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주간으로 9.47%가 빠지면서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JCPenney 백화점의 상당 부분 다 2점이 한 상태인데요. JCPenney가 또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안에는, 네. 한번 내용으로 두 가지 기업이 다 실려 있습니다. JCPenney가 어려워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JCPenney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파산을 임박하지 않았을까. 주가가 지금 20센트대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860개 매장이 있는데 850개 정도에 입점해 있으니까 사실은 거의 같은 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파산한다 그러면 울타 뷰티의 상당 부분 유통망이 없어지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이 다 제이시페니에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봤더니 이게 가서 뭘 이렇게 직접 해보시나 봐요. 아, 테스트. 요즘은 그렇죠. 다 테스트 해볼 수 있게 해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백화점에 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JCPenney가 100%는 아닙니다만 파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울타뷰티의 유통망이 사라지는 것과 염려가 커지고 있다. 그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뭔가 뭐 ST로더 이런 기업들도 함께 좀 안 좋으면은 뷰티 업계가 다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울타뷰티는 이게 또 JCPenney 쪽에 유통망이 많이 있는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금융주간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주에 좀 부진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예, 부진했고 오늘 장 끝난 장에서만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주간으로 6.62%가 빠지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예대 마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쵸? 사실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통 은행주가 안 됩니다. 많으면 돈을 막 빌리는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예대 마진을 많이 얘기하면서 금리가 빠지면 예대 마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IBN 업무도 있고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갖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6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원이 있었습니다. 무려 2,800명을 해고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코로나19가 길어지게 되면은 더 추가적으로 감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우려가 커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은 솔직히 좀 매수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안 갖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그렇죠. 사실 대출도 많아지고. 예, 맞습니다. 경기 민감주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그러면은 향후에는 또 경기가 좀 살아나고 이에 따라서 금융주에 대한 영향 이런 식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그 정부의 인프라 정책이 금융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일단 서민하고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물론 법인도 있지만 큰 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들이 어려워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금을 뭐 입금하거나 뭐 사실 투자도 어렵고 대부분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길어진다 그러면 은행한테는 어떤 직격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어려운 구간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E 제너럴 일렉트릭 볼 텐데요. 이 기업은 언제쯤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거의 한 5년째, 6년째 제가 뭔가 GE 나올 때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은 제가 싫어했던 이유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왜죠? 예, 회계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좀 믿음이 없는 그다음에 SEC 조사를 역대 지금 한 세 번째 겪고 있는 사실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회계 법인이 문제인데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회계 법인과 이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짬짬이를 통해서 뭔가 좀 숨기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싫어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실적을 감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으니 감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적이 이미 스스로 안 좋다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는 GE가 1등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관심이 크신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적은 거의 안 나오고 있다. 특히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비행기가 안 뜨지 않습니까? 항공 엔진이 매출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번 주에 또 얘기했죠. 상당 부분 많은 인원을 지금 감안하고 있는 상황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1991년 이후에 최저가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어제 있잖아요. 네. 어제 끝난 장에서 보게 되면 웬만한 게 다 올랐거든요. 네. 웬만한 것들이 다 올랐는데 GE만 또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실적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회계에 대한 부분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경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델타 요즘 어때요? 델타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가라서 그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항공주를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항공주는 일단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그쵸. 실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돼도 이유가 돼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세 명이 빡빡하게 앉는 시대는 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항공료에 대한 비용 올리든지 아니면 상당 부분 그걸 끌어안아야 되는데 항공주가 한 자리가 빈 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지금 여력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가의 저가보다는 항공주 상당히 올라갈 거로 보기 때문에 네. 이후에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 종목이 있다 정도까지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관심을 좀 꺼두시면 어떨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워스트 종목 세 가지 이어서 베스트 종목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이 종목 자주 언급했었는데 첫 번째 페이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앞서 이제 워스트 얘기하고 오늘 이제 베스트 얘기하니까 약간 좀 상반돼서 분위기가 좀 약간 그럴 수 있겠는데요. 앞서 이런 거죠. 얼타뷰티, 울타뷰티 얘기했었을 때 핵심이 뭐냐면 70펜에도 있지만 울타뷰티에 가면 이제 여성분들이 가면 거기 화장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네. 헤어샵이 같이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헤어샵 말고 손 하는 거 있죠. 아, 네일. 네일도 샵이 다 같이 있는 네일 게. 네일도 하시고요. 네, 다 같이 하는 쪽에 복합 매장 같은 데 많은데 딱 물론 바깥에도 있지만 제시페니가 싹 들어갔는데 그게 없으면 약간 어렵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그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큰데 그런 거 다 있는 매장이 워낙 많아요. 복합 매장 같이. 그쵸.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울타비트는 물론 온라인도 하지만 직접 가서 사고 이것저것 만져 보고 달라보고 이런 거 아니고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화장품은 약간 이제 본인에게 맞는지 안 그러니까. 맞는지도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니까요. 직접 해보고 받아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반해서 집에서 슬슬슬 쇼핑할 때 하는데 결제하는 거 그게 페이팔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페이팔이 상대적으로 온라인 쪽에 이커머스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페이팔이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네. 페이팔도 어찌 됐건 카드를 등록하니까 그게 비자건 마스터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등록하는데요. 오늘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동 앵커님뿐만 아니라 저나 여기 시청자분 이미 온라인을 통한 쇼핑에 상당히 익숙하죠. 모바일이 익숙한데요. 오늘 흥미로운 발표했는데요. 남미에서요. 네. 라틴 아메리카도 엄청 많은데요. 이번 3개월 동안에 1,300만 명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번 기간에 온라인 쇼핑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미 쪽에서? 남미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또 새로운,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 아직도 안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63%는 누가 차지하고 있냐? 페이팔이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라도 페이팔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것처럼 어제 오늘 약간 다른 관점에서 워낙 설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다른 관점을 첫 번째 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해외 쇼핑할 때 물론 카드, 비자 가지고 있거나 마스터 그런 해외 카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결제가 되지만 네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카드 결제 말고 네. 해외 고객 같은 경우는 무조건 페이팔을 통해서 네, 결제하게 하는 네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런 거 보면 아, 페이팔이 돈을 벌 수밖에 없구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페이팔이 페이팔 자체 계좌도 하지만 저희 페이 게이터라고 해갖고 다른 결제도 같이 다 해주는 서비스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돈 앵커님한테 말씀드리고 방송에도 전해드렸지만 인스타에서는 인스타그램은 미국에서는 체크아웃이라 해서 바로 거의 쇼핑하는 네. 거 들어갔잖아요. 인스타그램의 모든 페이 시스템을 톨탈로 잡은 애가 또 페이팔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로 결제하던 페이팔이, 그러니까 페이게이트라고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이니시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랑 같은 그런 내용을 다 하고 있다면
돈을 좀 뭐랄까요? 좀 벌 수밖에 없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예. 점잖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페이팔 앞으로도 뭐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제 네. 수수료도 여기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기 네. 때문에 수수료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으로서. 자, 이어서 몬스터 베버리지인데 전 처음에 몬스터 베버리지 이게 뭐지 했는데 네. 그 우리나라에도 이걸 네. 보면 뭐 시험 기간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피곤할 때 약간 잠 깨칠 때 이거 많이 드시던데.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카페인 성분이 그쵸?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비판도 많이 받죠.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젊은 친구들 많이 들으면 문제 있다 얘기하는데 네. 운동하기 전에도 많이 먹더라고요. 네, 뭐 그런 친구도 있고 특히 시험 기간 정도에 듬뿍 들고 대학생들이건 고등학생 하는 친구 있어갖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운동을 많이 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1분기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이게 0.48달러에서 0.52달러로 지금 주당 이게 증가했거든요. 1분기에 이거를 많이 먹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이 집에서 운동을 했는지 게임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코카콜라나 펩시도 약간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바깥에서 할 때보다 집에 있을 때 더 있는 걸 스포츠 음료를 많이 먹었던 주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었을까?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담배 소비도 늘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다닐 때보다 집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담배를 피워서 담배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요. 여하튼 코카콜라에서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유통망도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3주 전에 저희 여의도 저희가 여의도 우체국 공사장 앞에서 사례서 막 나눠주고 프로모션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이제 그 판매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좋아하시는 분은 선호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게요. 네. 근데 약간 좀 꺼려하시는 분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번 주에 6% 이상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달러 제너럴 확인해 네. 주시죠. 뭐든지 달러란 말이 써 있으면 미국이건 캐나다건 유럽이건 달러란 말이 쓰면 싼 곳입니다. 싼 곳, 싼 물건을 파는 곳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원달러, 이제 사실 1달러짜리만은 아닌데 달러라는 게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싼 물건을 많이 갖다 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 제너럴도 있고 달러 트리도 있고 5 빌로우라고 해갖고요. 대부분 5달러 미만짜리 물건을 하는 건데요. 사실 뭐 10달러짜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인근에서 주변에서 상당히 좀 저렴한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한국으로 보면 굳이 따지자면 다이소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와 같은 딱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일단 작년에는 고민도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많이 물건을 갖고 왔는데 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는 그런 집 앞에서 그나마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많이 갔다고 그래갖고 이번에 어떤 시장 코로나19에 또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이팔도 사상 최고가인데요. 달러 제너럴도 없고 이렇게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할인점 점유율은 40%가 되겠고요. 주간 단위는 4.41% 올라가는 사상 최고가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분간 저희 셋의 그 트리오의 모습을 이 채널K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3주 동안. 네네. 어떻게 두 분 저 보고 싶으셔서 어떻게 참으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보고 채널K에서도 계속 봐야죠. 그렇죠. 네. 두 분께서는 제가 알기로 특집으로 소문났어요? 오픈하면 안 된다고요. 예, 네. 오픈하면 안 되니까 예, 네. 여러분 특집으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재정비를 통해서 3주 뒤에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월수금 오후 1시에 제가 방송을 잠깐 합니다. 생방송 해요. 여러분. 3주 동안 해요? 예, 해요. 하니까 여러분도 채팅 참여해 주시면 제가 또 아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